Ooh,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destined for the potion. Loving this devotion.특별히 서인국 씨에게는 제가 특별한 예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12번의 죽음과 삶을 경험하게 됐죠. 12가지 포즈와 표정. 자 지금부터 드릴 건데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왜냐면 오늘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자 12개입니다. 자 포토제닉하게 부탁드려요. 자 1. 다양하게 가면 됩니다. 10. 그렇죠. 두 번 남았어요. 단 두 번의 기회. 11번째. 자 마지막은 정말 너무 기대가 되죠. 12번째 포즈. 완벽합니다. 네. 우리 최이제 성국 씨 감사합니다. 잠시 모실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곧 죽습니다의 최이제 역을 맡은 서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작품의 모든 캐릭터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최이제의 어떤 생각을 다른 몸으로 많은 배우분들이 열연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배우분들도 어떤 제가 먼저 최이제를 했기 때문에 그 연기를 먼저 캐릭터를 잡고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하는 데 굉장히 힘드셨겠다라는 공감을 좀 가진 와중에도 이제 그분들의 연기에 또 제가 그 상황을 나레이션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 캐릭터를 여러 명이 함께 작업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 이게 과연 감독님도 그렇고 얘기를 많이 나눴을 때 보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최이제가 하는 행동처럼 보이게 될까라는 연구를 정말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가 이제 후반 작업을 하면서 제가 몇 개를 봤었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제가 좀 많이 얹혀가는 느낌 정도로 예,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일단 최이제라는 캐릭터가 일단 12번의 죽음과 삶을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12번의 죽음과 삶을 경험하기 이전에 본인 스스로가 어떤 자신의 삶을 그냥 놓아버린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어떤 욕망과 살고자 하는 어떤 희망을 가지면서 또 그 후에 좌절감과 또 죽음을 뭔가 직면하는 그런 굉장한 입체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촬영하는 내내 뭐 힘든 것도 힘든 거였지만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들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곧 죽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